땀땀띠돔, 땜똥띠돔, 땜똥또롬, 똥띠똥또롬. 2021년의 키워드는 집콕이랑 작업이랑 그냥저냥입니다. 약간 이거 세 개가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, BTS로서 이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집에 있거나 아니면 작업 가거나 아니면 그냥저냥 있는, 약간 좀 무미건조하게 2021년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. 계획대로 안 되는 시점이 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, 그래서 뭔가 막연한 불안함이 있는 것 같고, 그것도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수 있지 않을까. 성장. 늘 그래왔듯이 이제 사람은 나날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방면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이번에는 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써봐야 되겠다. 힐링이 될수 있는, 아니면 자극이 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간을 적었습니다.